안녕하세요, 부모님들 여러분들. 오늘도 오랜만에 정민 코치님 모시고 할 텐데 제가 부상을 당했습니다. 정민 코치님 이렇게. 그러니까요. 네,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레슨 받고 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. 어쩔 수 없이. 네, 오늘 코치와 레슨자가 둘 다 정민 코치인 점. 아. 네, 락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제가 알려주고 네. 제가. 제가 어떻게 부상을 당했는지. 아. 롱 서브를 봤다가. 네. 자, 영상. 자, 지금 영상으로 제가 자료화면 보여드릴게요. 자. 네. 어때요? 아, 롱 서비스 받는 자세가 잘못됐어요. 아, 그랬어요? 아, 그러면 오늘 원래 언더를 벼려고 했는데 롱 서브, 네, 롱 서브 데뷔하는 거 해보겠습니다. 아, 네. 아, 오케이. 네. 아, 맞다. 선수 시절에 롱 서브 많이 바르셨나요, 부친님? 네, 저희는 엄청 네.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받았어요? 네. 원래 선후배 사이에 넣으면 혼나지 않나요? 선배가 후배 때리고 막 그런 게. 때리진 않는데. 네. 그, 네. 많이 때렸다고, 그때 김 선배님이 때렸다고. 응? 네? 누구예요? 그때 그랬잖아요. 선배가 많이 괴롭혀가지고. 네. 왜? 그럼 롱 서브 받는 법. 네. 네.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롱 서비스 받을 때 일단은 네. 이제 서비스를 왼쪽에서 넣으면은 네. 발 모양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네. 발이 사선으로 돼 있어요. 사선으로. 네. 이 상태에서 네. 중심을 앞에 하고 만약 롱 서비스가 오면은 네. 발목이 이제 바깥으로 돼 있으니까. 얘를 밀어서 롱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. 근데 얘를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은 허리가 꺾여요. 얘를 그대로 밀면은 허리가 꺾이는데 저희가 얘를 틀었잖아요. 그러면은 어깨에 틀면서 바로 그렇죠. 허리를 틀어주는 거예요. 아, 동인분들 많이 이렇게 앞으로 서 계시잖아요. 거의 앞으로도 안 붙으시고 딱 중간에서 아마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아. 이제 코치님 같은 경우는 네. 이제 잘 하시니까 앞에 붙어 있는데 아마 발목 힘을 안 주고 있다가 네. 나가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영상을 못 봤거든요. 네. 아 봤잖아요 아까 앞에 자료만 봤잖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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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감이 지금 사기를 쳐내시고 봤구나. 자 그러면 용 서비스 네 옆으로 선 상태에서 네. 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 잠깐만. 백 잡고 네, 얘를 잡았어요. 더 앞으로. 네, 앞으로. 그렇죠. 네. 왼손 조금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살짝 왼손을 내리는 게 좋아요. 네. 이 상태 백 잡았어요. 네. 이 상태에서 네. 공이 앞으로 오면은 네. 앞으로 들어가고. 들어가고. 네. 왼발을 네. 왼발 네. 힘 주고 있다가 네. 롱 서비스 오면 왼발 발목 힘 주고 튕겨주는 거예요. 튕겨서. 네. 아. 항상 네. 네. 앞에 들어갈 때도 네. 여기 왼발이 네. 일직선이 아니라. 안쪽으로 잡은 상태에서 앞에 들어갈 때도 힘주고 들어가고 나갈 때도 힘줘서 바로 롱 서비스를 받고 혹시 그러면 이 무릎을 구부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피는 게 더 좋을까요? 구부려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굽니까? 그렇게 하실 거예요?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구부려야 돼요? 그거 좋아 자, 중심을 앞으로 무릎을 살짝 구부려줘야 돼 얘를 이렇게 쫙 펴버리면은 네. 어떻게 찰 거예요? 공 왔을 때 구부려서 나가면 됐잖아요. 발로 쳐줘. 아, 네, 발로, 네. 그래서? 네. 너무, 근데 너무 직각이면 아~ 이게 발목이 꺾이죠? 예. 그러면 이때 네. 다치시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다친 거군요, 제가. 그렇죠. 살짝 네. 대각선으로. 대각선으로? 네, 이 상태에서. 살짝 구부리고, 그렇죠. 왼발 약간 내리고, 네. 살짝 잡고 이 정도. 그래서 롱 서비스 아~ 왔을 때 네. 허벅지 힘 줘서 튕겨주는 왼발 힘 차고. 네. 그러면 네 공 왔을 때 제가 자 그럼 어떻게 클리어를 치는 게 유리할까요? 롱 서브니까 복식에서는 네. 항상 수비보다는 공격이 유리하잖아요. 아 그래요? 그래서 네. 이것도 게임 전에 항상 연습 롱 서비스 연습을 하고 받는 연습도 하면서 롱 서비스 때 그냥 반 스매싱 가볍게 툭 때리고 공격권을 이어가도 돼요.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네. 근데 만약 자세가 안 잡혔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때는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클리어를 완전 세게 쳐가지고 네. 수비 자세를 버는 게 제일 좋아요. 설명 듣고 바로 네.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가시죠.
아, 롱 자, 서비스 삼행시? 사행시잖아요. 네. 롱. 롱 다리가 아니어도. 아. 서브는요? 비. 잘 바를 수 있습니다. 응? 시적허용. 응? 시적허용. 네. 네. 자, 하나요? 네. 정민의 롱 서브 챌린지 1차 시기 시작합니다. 아, 이게 아닌데? 언제 그렇게 했어요? 자, 해볼게요. 네. 오. 자. 근데 이걸. 와, 부스 보고, 사이드로. 클리어는 많이 안 치는 게 제일 좋긴. 좋긴. 아, 죄송해요. 아, 예. 아, 안 맞죠. 왜 회사다, 왜 회사요? 안 맞죠. 아, 이게 어깨에 완전히 들어가자고 손목만 쓰시네요, 이렇게? 저는, 왜냐면은, 네. 공이 빨리 오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스윙을 크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. 그래서 항상 롱 서비스 왔을 때는 빠르게, 짧고 빠르게 치고, 네. 바로 반대 갈 준비. 자. 이런 공은 아, 클리어 치고 다시 준비하고. 클리어. 만약에 자세가 안 잡혔을 때. 하고 준비. 그러면은 네,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어요. 여유 있게 준비. 그리고 바로 또 수비 자세. 그렇죠. 해볼게요. 네. 하고 준비. 그렇죠. 왜냐면은 롱 서비스는 진짜 갑자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리 예상하지 않는 이상 밀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강한 스매싱보다는 클리어 아니면 반 스매싱 이게 제일 좋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잘하신 분들한테는 드리븐 클리어 치면 바로 당하거든요. 치고 자세 잡고. 네. 그럼 자, 롱서브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롱서비스 받으실 때 정면으로 있으면 허리 다치시니까 사선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야 돼요. 그래야 허리를 안 다치고, 네. 그리고 롱서비스 넣으실 때도 코스 보고 넣으셔야 안 당하세요. 상대방이 클리어 치게 줘야 되는데 만약에 짧아버리면 바로 당하니까. 그럼 롱서브 넣을 때는 어떤 상황일 때 넣으시나요? 상대방이 완전히 앞에 막 들어올 때 아니면은 그냥 쇼 서비스 계속 넣다가 한 번쯤은 빠르고 낮은 서비스를 넣으시면은 아마 득점하기 좋으실 거예요. 아,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네. 꼭 언더를 그럴 수 있도록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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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끝났어요? 아니, 그냥. 아. 아, 알겠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